원래 설기를 하는데 지금 이 쌀에기로 했습니다. 거기에다가 미강을 넣어. 이 그 쌀 속껍질인데 물질이 굉장히 풍부하거든. 그래서 떡을 단순하게 쌀만, 정제된 쌀만 먹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섬유질까지도 함께 굉장히 이상적이다. 장단콩,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 맛이 좋고 귀하다.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의 콩이 아마 이 장단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. 영양가도 풍부하고 토양이 오염되어 있지도 않아서 콩 맛이 또 다르다 그래요. 김이 새 나가질 않아야 떡이 설지가 않아요.